자,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화구 군님 모셨습니다. 군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제 우리 시장 너무 이제 하염없이 떨어지면서 저도 시장을 보는데 멀미가 나더라고요. 네, 자, 오늘. 이런 상황에서 일단 오늘도 뉴욕 증시는 반등을 해 줬습니다. 네. 우리 시장, 자, 최근에 왜 이렇게 안 좋을까요? 이제 악재가 우리가 이제 휴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뭉쳐서 네.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소화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뭐 이제 장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빨간장으로 이제 갔는데 이제 오늘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았어요. 어저께도 저 뭐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증시의 가장 큰 악재는 뭐냐면 정치적 불안정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제 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허용하겠다. 뭐 이러면 예산 조정권 쓰라는 거거든요. 그 대신 이 뭐 한도라든가 이런 거 뭐 해주면서 자기네들이 원했던 그 뭐 삭감 내용 이런 것들을 반영해달라는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10월 18일을 지금 이제 제네 옐런이 마지막 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제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니까 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요 미국장을 한번 그래프를 여러분 뭐 시간 내서 한번 보시면요 재미난 현상들이 있습니다. 볼까요? 예, 네. 차트 보시면 9시 10시까지 뭐 계속 진짜로 33,800 밑으로 계속 움직였어요. 네, 안 좋게 시작했습니다. 안 좋게 시작해서 오늘 진짜 이건 뭐 굉장히 큰 조정장에 오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 이후로 지금 계속 나온 소식이 뭐냐면 정상회담한다. 그다음에 부채 한도에 부채 대한 유예에 대해서 나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갑자기 34,000 선을 넘어가는 게 2시 반부터거든요. 그렇다면 그 소식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알턴니가 빠른 거예요. 정치적 불안정이 없어지는 것을 보니까 쭉 치고 올라갔단 말이죠. 이러면 이것은 바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이제 판을 만들어주고 환율도 지금 뭐 외국 투자자들한테는 지금 우호적으로 좀 높은 상태. 이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반등 봅니다. 반등이 되면서 그 대신 이제 굉장히 뭐 우리가 예상한 대로 뭐 전체를 끌어는 것보다 종목별로 좀 많은 수가 갈 것인데요. 현재 지금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2020년 그러니까요. 불증시를 했는데 30.8% 그 상승률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초도 초만 해도요. 올해 상반기만 해도 사실 상승률이 15%예요. 네. 그거 다 반납하고 이제 전체로 보면 0.6%로 지금 네. 쪼그라드는 상태인데 일본이 뭐 모두 얘기하는 외국인의 지금 매도세가 지금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개인 매수세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뭐 개인들이 이런 지금 하락장을 지금 처음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일일 거래 금액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22조 됐거든요. 11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암호화폐 시장 거래량보다 어제 적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개인 매수 같은 건 작년도에 63조 정도 됐는데 순매수가 올해는 숫자는 좋아요. 전반기 상반기에 이게 72조까지 올라갔던 상황인데 그러고 나서 지금 정체되는 부분들로 지금 굉장히 압축적으로 9월 10월을 보내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 굉장히 낙관론과 뭐 비관론이 합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동학개미의 수급이 어떤 식으로 강화되느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살살 풀려나가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정리를 해올 때 몇 가지 지금 악재들을 얘기하는데 중국 문제들은 진짜 질서 있는 파산의 헝다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네. 전력난 그거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로 지금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로 미국에서 염려했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금 완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요. 유가가 지금 뭐 러시아가 이제 자기네들이 유럽에다가 뭐 천연가스를 좀 공급한다 그러니까 네. 지금 뭐 그러다 보니까 유가 같은 것도 지금 7% 이상 지금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갖고 갔던 부분들이 완화되는 부분. 그래서 지금은 3박자가 오늘은 맞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오늘 뭐 한국 증시에는 굉장히 호재로 지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의 여력이 좀 있을 것이다 라고 고문님께서는 진단을 해 주셨는데 오늘 또 어떻게 출발할지 시장의 흐름을 한번 잘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